장정원 스승이도 영덕에서 야간투마 척해서띵 한번 해봅니다. 지금 10시, 밤 10시에 과연 고기가 나올까 어쩔까. 낮에는 대숭어가 뭐고 숭어가 많았는데 던졌습니다. 감이 오나? 들었어? 오! 들었어? 아직 안 들렸어. 아, 손에 감각이 없고, 아이가. 안 탱탱해도 숭어는 바로 튀니까 감이 오는데. 아니야, 있어. 있어? 있어. 오, 있다는데 왜 없다 그래. 오, 형님도 있어? 오, 우리 이도영 고모님. 또 여기도 한수했습니다. 와, 오, 있네, 있네. 있어, 있어. 야, 불 켜지 말라니까 다 도망가. 오, 엄청 도왔다. 엄청 도왔네. 근데 전부 보고 아닙니까, 형님, 보고. 어, 농어? 와, 농어 나왔습니다. 첫 투망에 농어, 와. 야, 상훈이가 내 말을 안 믿더만은. 내가 상훈이한테 그랬거든. 형님은 봉어, 보고. 야, 이거 기다리다, 이거 또. 아니, 상훈이한테 내가 낮에 그랬거든. 야, 분명히 건너가면 이 파도에는 농어 나온다고. 아니, 아까 제가비한테도 농어, 우리 농어 낚시 하면 된다고 했는데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믿으래요, 이렇게. 형님은 보고 천국이네, 보고 천국. 야, 농어 이거 몇 센치? 40. 아, 40은 되겠네. 야, 보고도 진짜 샤크고 이거. 야, 야. 야 아까, 이거. 아까 형님 뭐라 그랬어? 뭐? 나하고 영덕하고 안 맞는다고? 안 맞는데 이제 맞잖아. 그러니까 내가 오라 그랬잖아. 맞추려고. 야, 이거는 바로 해체해야 되는데. 일단 배가 와. 미쳐지 보라, 여기, 뺏기게. 가시 때문에 얘가. 재 봐라. 잠깐만요. 이게 한 70. 22대잖아, 그죠? 어. 22? 한 40은 되겠다. 오. 아무리 안 돼도, 그죠? 어? 40. 자, 농어 한수했습니다. 영덕. 이렇게. 기수지요. 매너가 없어요. 아이, 우리, 이도영 고모님, 보고, 사이즈 좋아. 사이즈 좋고, 엄청 잡았습니다. 한 방에, 한 20마리 잡은 것 같아요, 이거. 와, 끝내줍니다, 지금. 야, 이거는, 야, 보고 정해놓으면 막 치우겠구나. 아니, 여기 밑도 많이 나온 거. 많이 나와도 싫습니까? 이대형 어머니 지금 잠도 안 주무시고 이 늦은 밤에 투막 치고 계십니다. 지금 보고 한 투막 했는데 한 20마리 됩니다. 진짜 씨알도 크고. 와, 엄청 도왔네 진짜. 영 저는 줄 알았어. 나도 처음에 저는 줄 알았어. 지금 영덕 이 고기들이 다 이 위로 올라와는 온 것 같아요. 이승부 강릉 쪽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영덕 쪽에 이렇게 한 방에 적게 서팅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농어 44자 한 마리, 쫄보 큰 거에 한 20마리 대단합니다.